안 돼. 나 살 거야. 겁나 시대착오적인 여긴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무슨 타임슬립이라도 한 것처럼. 지금이 뭐 조선시대야? 조선시대요. 아주 임금님 납셨네. 임금님이요. 도대체 내가 왜 맘한데? 중전이 되실 몸입니다. 내가 왕 마누라가 된다는 소리야?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이면 우린 부부의 연이 될 터인데. 잠깐! 나 사실은 남자야. 예. Yeah. 한 200년 후쯤 대한민국에 사는 건장한 사내라. 됐고! 뭔 개소린가 싶었지. 허허, 중전의 망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오늘은 그저 잠을 청하고 싶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미쳤나 이게. 그렇게 때려서야 어디 죽겠습니까? 조용히 자라 가라. 앞으로 중전이 보일 모습이 기대가 되는군. 임금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역시 낮이 밤조. 뭐라였소? 낮이 밤조. 나는 단 한 번도 왕이 되고 싶은 적이 없습니다. 허수아비 왕은 더더욱. 언제나 겸손한 그 모습 잃지 마세요, 주상. 우리가 준비하는 건 권력과 명분의 싸움입니다. 권력자들을 우리가 처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부패를 확실한 문서로 증명하는 것. 직접 마주해보니 확실히 중전의 상태가 온전치 못합니다. 너무 막힘이 없달까요? 우리에겐 누구인지보다 누구여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걸리겠나? 궁 안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은 있는 법. 물을 통해서 몸이 바뀐 거야. 돌아가자. 내 삶으로, 소중한 내 몸으로.